큐비 이동욱 이중기 사전 대설. 이중기 영화 그랑프리 촬영 중 갑작스레 나나의 부름을 받아들였다. 입대 후 그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팬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비쳤는데 축성 오빠 공부 지원에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된 이병 이중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의 마른 얼굴로 군 생활이 녹록지 않구나를 느끼는 중 인터넷을 뜨겁게 만든 이준기와 이동욱의 사진 발견. 이병 이준기와 일병 이동욱,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사진이길래 다들 이렇게 난리일까? 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6.25 6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에서 전시 해설자인 도슨트로 활약한다고 하는데 어머 발음 멋지다 도슨트. 또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드라마 마이걸에서 만난 깊은 인연까지 있었는데 2005년 드라마 마이걸로 여성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이동욱과 이준기, 건미남 스타. 두 사람의 출연만으로도 여성 팬들 입가에는 미소가 반깃. 이동욱입니다. 네, 마이걸에서 설공찬 역을 맡았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허정우 역할을 맡은 이준기고요. 멋진 로맨티스트를 연기하게 됐습니다. 마이걸은 꽤 괜찮은 시청률로 잔잔한 사랑을 받았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동욱과 이준기, 마이걸을 통해 이미 친분을 쌓았었다는 사실. 아니 한 번 보면 쫙 읽혀야 되는데 유효전 만날 때마다 달라지거든. 요즘에 일관성 없는 사람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. 그렇게 드라마로 만난 인연, 군대까지 이어졌으니 사람 인연 정말 모르는 법? 특별한 친분을 자랑하는 두 사람의 사진 해설 정말 기대된다는 거. 동욱이 형 같은 게 저보다 한 살 위시고 하셔서 잘 챙겨주시고 다 너무 발랄하고 활발하게 현장에서 보내고 있는 현장에서 촬영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.